개인이 불법으로 만든 공기총입니다. 총알을 장착하고 방아쇠를 당기자 유리병이 산산조각 납니다. 사람이 맞으면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위력입니다. 이 공기총을 만든 김모 씨는 총알로 쓸 쇠구슬 만여 개를 구입해 철판을 표적 삼아 7천 발을 쐈다고 진술했습니다. 김 씨는 야간에 자신의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람을 위협하기 위해 총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. 김 씨는 방위산업체에서 2년 넘게 재직했고 발칸포와 대포를 만든 적이 있어 무기에 대한 지식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남해 해경은 김 씨를 입건하고 공기총 두 정과 남은 쇠구슬 3천 발을 압수했습니다. 해경은 이 총기가 범죄에 이용됐는지 김 씨가 만든 공기총이 더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